감사합니다. 아,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여의도는 모르겠어. 이거 논란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여의도는 모른 척 해야겠다. 여의도만 논란일 거라고 인지하는 게 진짜 프링글스 마련맥. 급한교 살짝 오른쪽 아래 하나만 찍어주세요. 지하철로 짠. 됐죠? 손님 너무 감사해요. 몇결표 송내역 앞에 먹어봤음. 송내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을 진짜 많이 가거든요. 한 달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서울에 있는데 서울을 잘 몰라. 가는 곳만 가니까. 그지? 그래도 요즘엔 좀 구별을 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촬영을 다니잖아.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 내 머릿속에 서울, 여기 서울역, 여기 수서역, 그 다음에 여기 어디쯤에 강남,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동 돌아다녀서 랩 좀 밝히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가끔 촬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마포, 여기 어디쯤에 일산? 아, 마포 위에라고. 아, 트원, 트원이 아마 여기쯤? 트원 강남에 있었구나. 큐큐큐큐. 오차가 30km 정도 되는 걸. 뭔가 틀렸나 보다. 점을 지멋대로 찍고 아는 지명 말할 거면 나도 할 줄 알아. 여기가 이제 잠실. 아, 그리고 여기 어디가 진짜 대구가 부산 옆에 있나요? 치사 뭐요? 동대문 찍어주세요. 동대문은 알아. 여기쯤에 있습니다. 서울역 수서역 사이만 좀 정확한도 개웃기네. 저기가 무정나라인 거지. 아, 판교도 요즘 진짜 자주 가. 냉랭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야, 오정하니 술 사람 다 됐네. 다음에 서울행진이 찾기에 참가함해라. 제발 일산 좀 바꿔주세요. 서울 불편해요. 사람인 척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대구 사람으로서 굉장히 배신감 느낀다. 문제. 판교는 성남일까요? 분당일까요? 다 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또 물어보세요. 다 알아. 당장님, 그럼 남산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남쪽에 있지 않을까? 남산이니까. 홍대는 어디일까? 홍대 알죠? 홍대가 여기 있습니다. 홍대가 왜 저기냐? 진짜 뒤질래? 대충 왼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하네. 우리 대구 이모네 대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 대문은 어딘지 안 해? 너 그런다고 네가 태어난 곳이 바뀌진 않아. 미안. 여기가 반포자예요. 명심해주세요. 일단 아는 지명 강남에 몰아놓은 거지 않은 여의도는 여의도는 뭔가 아니 여의도가 왜냐하면 섬이에요. 섬. 도. 여의도. 맞다. 나 여의도 MBC 배 타고 들어가야. 건대? 어, 건대. 잠깐만. 건대가 여기 어디 있어? 건대 입구역.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건대 입구역 다음이 성수역인 건 아시죠? 뭔 말인지. 감사합니다. 아,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여의도는 모르겠어. 이거 논란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여의도는 모른 척 해야겠다. 여의도만 논란일 거라고 인지하는 게 진짜 프링글스 마련맥. 급한교 살짝 오른쪽 아래 하나만 찍어주세요. 지하철로 짠. 됐죠? 자, 우정이 성공했다 성공했다 하더니 서울 지리를 다 꿰고 진짜 성공했구나. 고속터미널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알아. 나 추석 때 찾아봤거든. 트헌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여긴가 보다. 버터. 자, 서울 시재분들 보고 계시죠? 위해 지하철역 노선도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대 2호 학번님. 서울대는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찍으라고? 그럴 순 없지. 모르는 데를 막 안내로. 찍으면 어떡해. 그럼 이 여기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지식이 없어. 이 중간에는 팩트체크 하자고? 굳이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 지리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저보고 잠깐만요. 저보고 대구 지리 제대로 안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냥 대구 홍보대사 돼버릴라. 아, 됐다. 말을 말자. 상대를 안 해야겠어. 서울 사람 다 돼서 걔네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를 듯. 하하, 웃긴다. 열받게 앉으면서. 대구는 막장이지. 근데 저는 사실 거기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거기가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창은 대구가 맛있어. 진짜 부심이 아니고 진작에 들어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 서울에서 막창 먹었는데 그냥 거기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창은 확실히 대구가 훨씬 낫더라고. 맛집 아니야. 부심이 아니야 진짜. 얘 편견을 갖지 말고 들어. 대구가 훨씬 맛있다. 네가 서울에서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아니 진짜 맛있는 집인데를 봤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 사장님 여기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데 사장님 딱 나오시는 아 맞나 맛있어요 이러는 거야. 대구 사람이더라고.
그 말투로 하시니까 야랄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아니 부심이 아니야. 진짜 기분 나빠지지 말고 들어봐. 진짜 차원이 달라. 그냥 그런 수준이야. 와, 서울 신당동 뒷골목 포장마차. 아 진짜 미안한데 맛있는데 아무리 갖다 대도 솔직히 진짜 차원이 달라. 진짜 미안한데 재고 가서 막창 먹었다가 실망 빈내한 그. 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 GPS 추적했는데 대구 한 번도 온 적 없다고 떴는데 진짜 사실이야? 대구 막창 울산 경영 소재. 리우링 차원이 많이 다름. 네 맞습니다. 고호 씨가 막창은 대구가 남다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팩트 체크 됐죠? 인증 마크 떴죠? 좀 전에 서울 지리 모른다고 꼽당에서 이런 거지? 아니 꼽당에서가 아니고 진짜 달라서 더위 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더운 거 잘 모르겠어. 대구가 그렇게 더운가? 그냥 한여름에 나가면은 슬리퍼 밑창이 막 녹아버리고 계란 뭐 흘리면은 후라이 되고 뭐 그 정도긴 한데 그게 그렇게 더운가? 달라져 있었어. 담뱃불 분양 아스팔트 바닥에 3초 되면 불 붙던데 그렇게 덥나? 더운 거 요새 전주랑 서울이 더 덥던데 니네 이제 덥부심 폐지함 수고. 진짜 미안한데 같은 온도라도 그 체감 온도가 다르세요. 네. 근데 그냥 난 그게 더운가 하는 거지. 난 촬영하러 많이 다니잖아 서울에. 반팔 입고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서울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가디건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지? 이런 생각은 했었지.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느꼈지. 아, 대구가 진짜 확실히 덥긴 덥구나. KBX 딱 내리면 숨이 안 쉬어져서 쓰러지니까 영무원이 익숙한 듯 산소호흡기 주더라. 아 그냥 그렇다고 팩트 얘기하는 건데 뭐. 내 대구 사람들은 진짜 대구 마침과 더위엔 낭만이 최고니라도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말해본 거야. 사실 대구는 서울 촌놈들 맨날 조마 프텍사스마 맥큐랍스다 호텔비페 케이크 오마카세 이런 거나 먹으니까 찜 막창 MS 모르지. 우리도 다 있어. 토마호크니 뭐 오마카세니 우리도 다 있어. 서울 촌놈들 누구들은 대구 동닭 빨간 양념도 모르지. 그러니까 대통 맛도 모르고. 그리고 대구는 또 로컬 카페들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로컬 음식점들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 쪽도 못 썼어 대구에. 지금은 뭐 쪽 잘 쓰고 있지만 카르텔이 아니고 워낙 사람들이 먹잘알이고 그런 거 잘 만들고 이래가지고 좋았어. 맛있는 게 많아. 예민한 열등감 가진 지방 사람 연기 왜 이리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구에서 이제 태어나서 너무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겪어보고 사는 거잖아. 대구는 겨울에 눈 오냐고요? 가끔 와요. 진짜 미안한데 쉑쉑이 있어. 뭐 너가 생각하는 거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면서 하지 가보면 전주 식당은 꽤 많은데 대구 식당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물고기 대구랑 헷갈릴까 봐 그걸 못 쓰는 거지. 그 대구 식당이 없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굳이 이제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야. 대구 안에서도 이미 너무 잘 되고 맛있고. 100층짜리 빌딩 있냐고요? 뭐 근데 100층이나 지을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많이 지어서 뭐할 것 같아. 숨 막힐 것 같아. 위에 엘리베이터도 한참 걸릴 것 같고. 위에 가면 막 귀 막혀가지고 이렇게 평 한번 뚫어줘야 되고. 그걸 왜 하는 거야? 홍보대사 말하는 애들은 국가 홍보대사로 국뽕 추구 체인하고 싶니? 지금 제가 대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대뽕 아니에요. 대뽕이 아니고 그냥 팩트 말한 건데? 대구에 여행 오기엔 갈 곳이 있나? 곽주부 대구편 보세요. 월클 여행 유튜버 곽주부님이 대구 여행도 가셨어요. 그 정도로 대구가 살기 좋은데 아시겠어요? 나 다음에 팬미팅 대구에서 열어봐야겠다. 대구 강제로 오게 만들어야겠다. 대구에 팬미팅 온 다음에 가이드 투어 해야겠다. 자 막창집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억지로 막창 다 먹이고 자 다음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 납작만도 이렇게 먹이고 또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대관람장 한 번씩 싹 태우고. 다음 팬미팅 대구에서 하면 대구 필수 코스 돌면서 스탬프 받아오면 입장시켜주자. 자 다음 코스는 우정의 분가입니다. 아니 내 집을 왜? 아니 거기를 왜 보여줘? 주말 농장? 우정이 태어났던 병원 구경하고. 얘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주말 농장 끌려가서 니네 일해야 돼. 일하기 싫어도 엄마 리액션 보면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 농장에서 체험하면서 소쿠리 하나에. 안 된다고요. 주머니에 넣어간 것밖에 안 돼요.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